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페이지 88페이지 차고입니다. 차고. 109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문 보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은 뭐죠? 거짓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뭐죠? 통정허위표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일단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유효해요. 유효.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만약에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일단 취소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립은 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죠? 무효고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단은 뭐 하는 거죠?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럼 뭐죠? X예요. 유효하긴 한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109조가 있죠.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양,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죠. 우측에 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다. 2번, 착오의 태양에서 유형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의사표시인데, 실제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일정한 뭐가 있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가 형성돼서 밖으로 표시하기 전에 그 전에 전 단계로서 뭐가 있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신축하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땅을 사야지. 뭐가 만들어진 거죠? 의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땅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땅 나에게 파쇼라고 뭐죠? 표시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기의 착오.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문제 없고 내용도 문제가 없는데 표시가 잘못됐으면 이거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의 유형이 총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 표시상의 착오부터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의 의사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면 3천만 원에 팔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이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고요. 우리가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뭐죠? 오담이라고 해요. 또 아니면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바쁘게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써가지고요.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 우리가 잘못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오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는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뭐만 잘못된 거예요? 표시가 잘못된 것이 뭐죠?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내용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죠. 일단 개념은 뭐냐면 표시는 정확히 됐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표시 자체가 잘못된 것은 표시상의 착오.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미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건 뭐죠? 내용의 착오이죠.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상의 착오 이런 말이 나오죠. 표시 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표시는 정확히 됐으나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경우, 이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실제로 표시상의 착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 잘 먹고 잘 살아 자식아, 그죠? 잘 먹고 잘 살아 그랬더니 이놈이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거죠. 저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가 뒤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꼭 그렇게라는 말은 진짜 뭐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뭐죠? 얘기한 것을 이해하잖아요. 따라서 표시가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이가 뭐죠?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내용상의 착오.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그 이건희 회장님이 외국에 가셨다가 이제 귀국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기자가 질문을 해요. 회장님, 그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양반이 돌발적으로 낙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다음날 청와대에서 이제 발끈했어요. 어떻게 발끈했냐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낙제점이 아니다, 드럽게 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건방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삼성 측에서 이제 뭐죠? 회장단에 나와가지고 이건희 회장님의 특이한 어법인데 낙제점이 아니란 얘기는 드럽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잘한다는 뜻이다라고 삼성에서 뭐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요게 낙제점이 아니라는 말이 만약에 삼성 발표대로 참 잘했다는 뜻이라고 얘기한 거라면 듣는 청와대 측에서는 뭐죠? 드럽게 못한다라고 들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예요?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뭐죠? 내용상의 착오가 되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요, 정확히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거를 뭐로 받아들여요? 미국 달러로, 100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갑 집단에는 이것이 만약에 홍콩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히 100달러라고 표시가 됐더라도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두 가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3천만 원을 얘기하려고 3천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미친놈이 있어요. 뭐라고? 3천 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법적 분쟁이 야기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 내용의 착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착오의 99.9%는 다 뭐냐면
동기차고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법의 제한으로 그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인 거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인 거죠. 그죠? 우리 판례에서 가장 재밌는 판례 뭐가 있냐면 옛날 판례인데 염소 사건이 있어요. 염소 사건. 옛날 판례 60년대 판례인데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60년대 이제 시골 장터를 갔는데 시골 장터에서 뭘 파냐면 염소를 판단 말이죠. 근데 염소가 배가 불룩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임신한 염소구나 라고 해가지고 일타쌍피구나 라고 해가지고 흐뭇해가지고 그 염소를 사서 와서 키워보니까 얘가 임신한 게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면 염소를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좀 생각해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들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란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그랬다 또는 뭐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다 또는 염소가 임실할 줄 알았다 이런 것들은 지 문제지 물건을 판 사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기의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만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시가 돼도 취소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뭐죠? 유발시켰더라도 뭐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신한 줄 알고 염소를 사왔는데 임신한 게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어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걸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염소를 사면서 그 동기를 뭐 했어요? 표시했어요. 제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는 염소가 임신한 것 같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제가 원래 염소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염소 파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임신한 염소니까 일타쌍피니까 사세요 라고 하길래 한번 사볼까 상대방의 저의 동기착오를 뭐 한 거죠? 유발시킨 것이니까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재 보자고요. 자 우리 교재 하단에 보시면 동기착오 나오고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학설이 나오죠. 학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나번에서 판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요거예요.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단에 뭐가 나오죠? 핵심 판례가 나오죠? 첫 번째 판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해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 상대방에게 표시하고죠. 다시 말하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판례 78년도 판례는 이거는 뭐냐면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인데 그 두 번째 판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 재산인 줄 잘못 알고죠. 이 귀속 재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의 재산을 해방이 된 후에 국가 소유로 귀속시켰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지만 현재는 누구 소유? 국가 소유인 토지를 뭐라 그래요? 귀속재산이란 말을 씁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독일 놈들은 막 사과를 많이 하죠, 그죠? 자신들에게 잊혀야 되는데 전부. 일본 놈들은 사과 안 하죠, 그죠? 근데 또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역기적인데 얘네들이 어떤 놈들이 또 있냐면은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땅의 대부분이 누구 거였겠어요? 소유가 일본 놈들 거였겠죠, 그죠? 다 뺏어가지고.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쫓겨나면서 얘네들이 보상을 안 받았겠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땅 되찾는 거니까 그놈들한테 뭐 할 일이 없어요? 보상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쫓겨난 일본 놈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자기 부동산이 뭐죠? 한국에 대단히 많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내 재산을 뭐죠? 뺏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놈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죽으니까 이 인간들이 어떤 식의 유언을 하냐면 한국에 가면은 내 땅이 5만 평이 있다. 우리 땅이니까 이거 나중에 꼭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하고 죽는대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뭐죠? 한국에 관광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자기 아버지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죠?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인증샷 찍고 막 앞으로 내가 되찾아야 될 땅 뭐 이런 식으로 막 사진 찍고 하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아무튼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을 뭐라 그래?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마을이에요. 옛날 판례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무원이 방문한 거죠. 공무원이 방문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당신들 여기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제시대 때 뭐 야마가리 상인지 뭔지 그 인간 거래는데요. 뭐 이러지 대표 다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뭐라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이라면 요거는 귀속 재산이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국가 재산을 무단으로 뭐하고 있어요? 점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뭐 과태료나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이거를 국가에다가 기부채납 증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 뭐였어요? 기부채납 국가에다 뭐죠? 증여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귀속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 알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국가에다가 증여하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귀속재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귀속재산이 아니라면 뭐가 무슨 차고인 거죠? 동계 차고인 거죠. 증여하게 된 뭐의 차고죠? 동계차고인데 근데 이러한 동계차고를 누가 유발시켰습니까? 공무원이 유발시켰으니까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복잡한데 결론은 뭐죠? 동계차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상대방에게 유발된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취소의 요건입니다. 일단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일단은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좀 정리해보고 교재를 좀 보자고요. 일단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비로소 뭐죠? 중요 부분이다 라고 일단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자 입장에서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봤을 때도요? 일반인이 봤을 때도 뭐요?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교재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핵심 판례입니다. 핵심 판례 결론문만 읽어볼 건데요. 하나 차고 판례 기준 판례 대법원 1999를 기준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를 우측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려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만 중요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다음과 같아서. 그죠? 자, 표를 좀 그려볼 건데요. 이 표는 메모하지 마세요. 그죠?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는 것도 있고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뒤바뀐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반적 거래에서는 사람이 뒤바뀐 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갑돌이 땅이라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인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문제 푸실 때 아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면 등기를 못 받겠네? 큰일 났네? 중요 부분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돌이 땅인 줄 알아두고 샀는데 갑순이 땅이어서 등기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그죠? 샀는데 이전을 못 받는 거는 뭐예요?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죠? 채무 불이행. 그래서 착오는 기본 전제로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착오는 뭘 말한다고요?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로 가는 거죠?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가는 거니까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자,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행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항상 착오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고용이다, 위임이다, 증여다와 같은 계약은 당사자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죠?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갑돌인 줄 알고 고용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갑순이가 왔어요. 이건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 위임, 증여 같은 개성이 중요시 되는 계약은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죠? 중요 부분이지만 그 외에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소비대차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자 그랬죠? 돈 빌려주는 계약으로 생각하자 그랬죠? 기억나실 거 그죠? 전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뒤바뀌었어요. 중요 부분입니다. 왜요? 사람이 바뀌면 뭐가 달라져요? 돈을 갚을 능력이 뭐죠? 달라지니까요. 근데 채권자가 뒤바뀐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돌이가 돈 빌린 사람이든 갑순이가 돈 빌린 사람이든 뭐 하면 그만이? 돈을 갚으면 그만인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뭐요? 중요 부분이지만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보증을 쓸 때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보증을 쓸 때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뭐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뒤바뀐 것은 뭐 하지 않냐면 중요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입자가 뒤바뀌게 되면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건 중요한 거죠. 근데 어차피 누가 임대인이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그만인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이 뒤바뀐 것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갑돌이 아파트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아파트더라. 만약에 그 집에 못 들어가면 그거는 뭐예요? 채무불행 문제고 갑돌이 아파트든 갑순이 아파트든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뭐가 아닌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쭉 나열하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건이죠.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뭐죠? 중요 부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물건이 뒤바뀌었어요. 그건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답원 해가지고 법률행위 성질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임대차예요. 중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꽁꽁 줄 알았는데 뭐죠?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건 뭐죠?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보증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연대 보증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중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와 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쭉 나열했는데 이걸 제가 메모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거를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좌측에 적혀 있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면 뭐죠?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보면 크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연습해 볼까요? 자, 보자고요.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임대차더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용대차더라. 중요 부분 아니겠죠. 동의하시나요? 꽁꽁 줄 알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이죠. 아니, 기억 안 나세요? 사용대차, 임대차 차이점이 뭐예요? 무상이냐 유상이잖아요. 꽁꽁면 뭐예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죠? 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이지만 이건 아니겠죠. 그죠? 그죠?
사용료를 낼 줄 알았는데 뭐죠? 꽁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충요 부분이 아닌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보증인 줄 알았는데 일반 보증이더라. 이것도 뭐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울 건 아니고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죠? 중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입증에 관한 문제예요. 표의자가 입증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중요 부분임을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입증하겠죠.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다른 말로 하면 차고자가 중요 부분임을 뭐 하게 돼요? 입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중과실. 그렇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실이 뭐죠? 실수, 그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거는 뭐예요? 악의. 다른 말로 하면 고의. 그죠? 알면서 사람 죽인 것은 뭐예요? 고의. 악이고. 실수로 모르고 사람 죽인 것은 뭐예요? 과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착오가 뭐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불일치됐으면 불일치됐음을 알 수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착오를 실수라는 말로 쓰죠. 착오야, 실수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도 뭐예요? 실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 따라서 착오는 반드시 무엇을 내포하게 돼요? 과실을 내포해요.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시험지면 잘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과실이 뭐냐?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그럼 중과실이 뭐냐?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죠?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자면 취소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안 떼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근저당권이 뭐가 돼 있냐면 설정돼 있어요. 그럼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차고냐 중과실이냐? 자,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봤으면 중과실인 거예요. 따라서 그 임대차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합니다 라고 하길래 그 사람을 믿고 등기부등본을 안 떼어봤다면 이때는 뭐인 거예요? 과실인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교재 93페이지 보시면은 핵심 판례가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판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면 피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뭐라고 했죠?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뭐냐?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 뭐죠? 중대한 과실인데 원고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위 토지상의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과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의 원고가 의도한 공장의 건축에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열 체결한 곳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뭐 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를 이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례 말고 다른 판례도 있겠죠. 이런 판례도 있어요.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상가를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하자는 거예요? 확인 안 한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판례도 있어요.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업자를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누군가를 믿어서 확인 안 한 것은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일적이죠? 효과, 원칙,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 3번 해가지고 피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죠. 자,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착오는 뭐가 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아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4페이지에 판례는 착오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적용 범위 일단은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착오와 관련 문제는 일단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볼 문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다른 제도와의 결합 문제도 나중에 볼 문제인데
판례 밑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차고와 법률행위 해석 숨은 보람이 무효가 나와있죠. 최근 또 우리가 저번 주에 했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그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합니다. 그죠?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연습을.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판례처럼 공장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매수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토지에는 공장을 신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임을 알 수 있냐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임을 알 수 있죠. 동의하시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뭐죠?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동계착오니까 요 동기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비로소 뭐죠? 취소할 수가 있다. 그죠? 자, 표시가 되거나 유발됐어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인가요?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 가지고 판단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가지고 판단하는데 큰일 났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그죠? 또 중요 부분이라 그래서 무조건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다만 매도인 등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요겁니까지입니다. 그죠? 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 보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설명 안 드렸는데 요 약정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소소하게 부족해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을 한 경우 그러면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결국 뭐가 돼요? 표시상의 착오가 되고요. 4번 상대방의 표의지를 알고 이용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 적을까요?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으면 이때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고 5번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계착오죠. 자, 동계착오는
표시가 돼도 취소할 수 있고 아니면 뭐죠? 유발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착오에 대해서도 시험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